자, 갑시다.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맞이해서 내가 양복을 쬐껴 입고 국가 방송으로 지금 예, 국회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아, 오늘 선글라스도 멋있게 쓰고. 잠깐. 어떻게요? 방송 가는 거요? 아, 방송하시는 거예요? 예. 왜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아, 여기 다. 네. 아니, 뭐는 분이에요? 청와대 경호실 사람이에요? 경찰이에요? 아니, 해도 너무하네. 여기 국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가정집까지 와서 뭐 윤석열이 그렇게 무서울 거 있대요? 국회의사당으로부터 거리가 꽤 되는데 여기까지 경찰이 쫓겨져 있어요. 10분 거리야, 10분 거리. 사무경찰들이. 문제가 많길래. 그래요? 아니, 세상에, 오늘 국회 직원들 주차도 금지시켰대. 처음 있는 일이라 지금. 네, 처음. 그동안 계속 그 아니 도둑이 국회의사당에서 했잖아요. 근데 도둑,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둑이 재발련인다고 배신한 놈이 배신해서 대통령 되니까 배신자 나타날까봐 제일 힘들 거야. 네. 네. 여기 이제 본가게 막으려고. 아, 왜 막어? 우리 서울의 소리인데 언론사가 지금 취재 가는데. 예. 취재 가요, 방송. 서울의 소리라고, 예, 등록된 언론사입니다. 예,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갈 거고, 어, 막는 데는 안 가요. 국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예, 요 앞에 다리 위에. 예, 드디어 이제 곧 국회가 보입니다. 따라오라고 나도. 예, 국회가 보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 국회 바당도 볼 수 없겠지만, 예, 갈 수 있는 데까지. 아니, 저걸 신문도 안 봐요. 윤석열 일가에게 사기 당해가지고 진적을 3개이나 살고. 예. 어디 가신다 그래요? 아, 요 앞에까지만 가서 가는데 저기 실체를 지키면서 경찰이 통제구역 저 앞에 가지 마. 그 괜히 잔질에 신경 쓰지 마. 그런 근무자들인데 저분들이 뭐 죄 있어? 다 시켜서 하는 거고 월급 받으려니까 먹고 살려니까 하는 거지. 윤석열이 좋아서 하겠어요? 그 더러운 그 비리가 다 저기 속으로는 내 말이 이해될 거예요. 쪽편은 통제 안 나와. KBS하고 국회 의사당 사이길을 가고 있죠. 예, 예. 이 버스로 저렇게 막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됐어. 우리는 지금 이제 군용 트럭까지 왔어요. 군대까지 동원했어요. 저기 땡큐. 저 안에 군대가 동원이 돼 있는 상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윤석열 취임식을 보면은 속이 뒤집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간접 취임식 현장을 저희가 중계하는데, 윤석열이가 누구냐? 선배 애첩을 깨차고 살고 장모 마누라 비리를 뒷배를 봐줘서 우리한테 수없이 고소고발을 당한 자가 윤석열이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듯이 이 자가 좀이라도 양심이 있었다면 대통령 시켜줘도 나는 못해. 내가 너무 흠집이 많아. 이렇게 사양을 해야 되는데 이놈이 감히 엉망진창 대통령 자리를 꿰차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오늘 이곳에서 지금 취임식을 하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예, 이거 벌써 미국 어디 다른 나라 터키 갔더니 터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 됐냐고 하더라고. 양희삼 목사님이 어저께 터키 다녀오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예, 시청자 여러분, 여기 저 경찰차 지금 국회의사당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아버렸어요. 막았는데 여기 경찰차가 지금 겉으로 보면 한 줄로 이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저 뒤에 경찰차가 또 있어요. 이중으로 지금. 옛날에 명박산성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명박산성 쌓듯이 이렇게 명박산성을 쌓았어요. 대통령 취임식이 뭐라고 이렇게 국민들하고 소통을 한다면서 소통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기 군용 트럭이 들어와 있어요. 군대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아니, 취임식이 뭐라고 군대까지 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 저기 군대 저기 트럭 보이시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요, 이게. 도대체 취임식이 뭐라고, 자신들은 자기는 그 국민하고 소통을 한다면서 청와대도 폐지하고 뭐 용산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면, 국민들하고 소통한다고 그러면서 갔으면 자 이 정도는 개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막아버리고 시민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오전 2시부터 오늘 오후 2시까지인가 3시까지인가 이거를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여기서 저희 사무실까지 버스 타고 오면, 0번 버스를 타고 오면 딱 5분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20분 걸렸어요. 왜냐면 여기를 다 통제를 해버리니까 주변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혔던 거예요. 이 취임식 하나만 해도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한데 나중에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면, 그리고 출퇴근을 하는 그 길에 교통 통제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된다면서요. 피할 수 없는 이런 즐기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이가 5년이 보장됐다고 할 수 없는 내일일지 모레일지, 예, 내일 어떤 적이 그 윤석열이가 내려오는 날이 내일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희망을 갖고
그 윤석열의 민낯, 그러니까 윤석열이 현재까지도 비윤리적으로 불공정과 불의로 살아왔던 것을 세상에 알리면서 지금 계속 정을 범하고 있으니까 이걸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 우리가 끌어내립시다. 여기에 힘을 모읍시다. 그 선배 첩이나 깨차고 살던 놈, 첩노로 도는 년이 지금 대통령 영분이라고 저 연단에 올라왔는데 지나가는 서울 시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동방제의 조국 유엔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을 찍은 분은 반성들 하세요. 파이팅! 박자노수 대응팀 파이팅! 파이팅!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